나나 형, 나 11월 14일에 수학 여행 가는데 혹시 에버랜드 봐줄 수 있어? 그게 무슨 매갈이 없는 예의 없는 부탁이니? 나나 형, 11월 14일에 수학 여행 가는데 혹시 에버랜드에 와줄 수 있어? 현실 돈에 10만 가능? 아니, 씨발. 아니, 친구야. 제발. 이 새끼, 씨발, 채팅 내용. 빵상, 형, 밥에서 똥 내놔. 똥? 똥 뚫어놓은 똥? 무학부터고 우결. 고고. 재민아, 안 돼. 부른다고 가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그 정도 금액부터는 사실 재민이한테 받기도 문제가 좀 많아. 인정할 게, 아니, 인정할 게 뭐가 있어? 뭘 인정하려는 거야? 아, 초딩이 인정한다고? 아니, 딱히 궁금하지 않아. 네가 초딩이 아닐 거라고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알았어. 아, 이해해 준 거야. 고맙다. 여기 평균 연령대가 몇 살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쁘지 않네. 채팅창이 덕분에 활발해. 차라리 이런 악질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콘텐츠나 하나 있으면 좋겠네. 13, 내가 언제 너한테 11을 걸었어? 내가 또시 본의 아니게 11을 걸어버린 모양이구만. 미안하다. 형이 11을 걸면 안 됐는데. 사과를 좀 받아주겠니? 알았어. 고맙다. 아, 2011년생부터 알파 세대라고요? 13살 초육이 11년생이야? 나 13, 10. 아니, 왜 이렇게 어려? 사람들? 애들? 여기에 92년생 추가요. 하지 마세요. 뭐 하세요? 씨발. 애들 노는데. 씨발. 96은 아가가 아니죠, 보통. 내가 아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길바닥에 나가서 막 울잖아. 그때, 무슨 일이니? 하면서 사람들이 와주면은 아가고요. 한숨을 쉬면서 눈살 찌푸리며 보며 지나가면은 아가가 아닙니다. 더 확실한 거 알려드릴까요? 여탕 들어갔는데 신고당한다? 아가가 아닙니다. 형, 나 이제 자야 돼. 그래. 그래, 들어가. 알파 세대는 화끈하네. 자, 친구야. 귀엽게 봐줄 수 있지만은, 싸우면은, 욕을 쓰면은, 밴을 당할 수 있어. 제가 먼저 시비 걸었어. 진짜. 알파 세대에서 나올 수 있는 정확한 단어들이야. 오브이오, 잼민이한테 사과해. 다시는 무시하지 않겠다고. 잼민이 아닌데 미안하다. 알파 세대에게 사과해. 미안. 자, 사과했어. 알파 세대여. 철없는 오브이오가 사과했다. 사과를 받아줄 수 있는. 그래, 좋아, 쿨해. 이제 자러 가렴. 갔냐? 야, 잼민아, 갔냐? 아, 새끼, 진짜. 피곤한 새끼네, 저거. 자. 유튜브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누가 똥을 푼 느낌이라서 평소처럼 방송을 하고 있던 와나나.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만든 게임 해보실래요? 구르트 아줌마. 한번 해보죠. 근데 뭔 게임인지 진짜 몰라. 재원아, 이거 누구누구 해봤어? 내가 거의 처음이야? 아니, 일단 당황스러운 게, 오프닝 화면을 평가를 하자면은, 이렇게 좁게 쓸것 같으면은, 글자 수를 좀 줄이거나, 두 줄로 만들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인상을 말씀드리자면, 성의가 없어요. 나는 일어날 때마다 방금 했던 말을 꼭 한다. 꼭 애니 속 주인공 마냥, 혹은 게임 속 주인공 마냥. 왜냐면 나는 늘 주인공이 아닌 엑스트라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잘하는 건 딱히 없고, 그나마 애니를 좋아한다는 것.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비타민 D나 흡수해야겠군. 잠깐! 김재현 씨, 이거 죄송한데 포켓몬 연출 아닌가요? 아, 샤라우시예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래, 아들. 가끔은 밖에 나가는 것도 좋지. 대신 엄마랑 약속하자. 밖에서 쌍대창을 외친다던가, 트럭이 보이면 식은땀을 흘린다던가,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해. 외로워! 아니, 근데 나는 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어요. 간단한 질문만 통과하면 살려주도록 하지. 너는 오타쿠인가? 아, 아니요? 죽어라. 잠시만요. 저 오타쿠 맞아요. 완전 애니 좋아해요. 오, 그러면 무슨 애니를 좋아하지? 포켓몬스터 좋아해요. 죽어라! 달빛 천사도 좋아해요. 죽어라! 잠시만요. 디비에르 칼날 좋아해요. 다 죽어있네. 지금 보니까 막 할아버지도 죽어있고 막. 뭘 봐, 너도 죽어라. 저또 맞대! 아, 지금 저또 맞대를 듣고 쓸만한 녀석인 걸 감별한 거예요?
좋아하는 애니는? 제가 좋아하는 게 워낙 많아서 그 기준이 살짝 애매한데요. TV1랑 OVA 중 하나를 골라주시던가. 아무튼 요번에는 ONA도 나가지고 또 이기는 경쟁인데 이기는 절작인 것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1위를 뒤에 붙여야 하나. 따라와라. 도대체 이곳은 뭐 하는 곳일까? 이거 대부분 약간 양지픽 아닙니까 나름? 아 이게 아이엠 아토믹. 멋진 이 세계는 알고 원피스는 뭐 그렇더라고. 잠깐! 지금 다 맞춘 새끼 일어나.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다. 근데 여기 있는 것들로는 명함을 내밀면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이 프린이 보면은 진짜 난 자네 같은 사람만 기다렸다네. 저 말투 상당히 나랑 비슷해. 상당히 나랑 비슷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진짜 바둑 젖 같네 진짜. 아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된다고 해요. 자 그럼 바로 간다. 지돌이! 상식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돌이! 정답! 나루토 따라하는 긴토키 은혼! 은혼! 씨발 니까 니까 니 러브 라이브 오케이 병력 1동! 병력 1동이요? 고무고무 총! 빠르게 할게요 쉬우니까 노란한 느낌 들어가지고 참을 수가 없네요. 오케이 가자. 미라이데 마테루. 아! 신하이소다! 어이구 맞추기 짜증나! 아나타노 아이돌우 생구와 삐추! 원작에 대한 명예훼손 안 당해 이거? 괜찮아? 제발 움직여! 움직이라고 제발! 움직여! 잘 모르겠지만 배구 손잡이니까 하이큐인가? 홍박사! 어 이거 I am Atomic. Atomic. 자 여기까지 왔다. 이제 네가 뭘 알 수 있지? 이제 알려줘 너의 이야기를. 역시 너 오모시로이네. 나는 사실 꽤나 인기 던 유튜버였다. 한순간에 추락한 새의 운명을 아는가? 실수로 인해 모든 걸 잃어버린 이야기. 재원이도 논란 생겼나? 어느 날 내가 방송에서 애니를 좋아한다고 했지. 그 순간 난 씹덕이라 나락을 가게 되었다. 그래서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 취급하고 초심을 잃었다고 욕을 하며 그저 나의 순수함을 더러움으로 탈바꿈 시켰지. 근데 애니메이션 말했는데 저렇게 됐다고?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난 이 세상을 오타쿠들만 존재하는 세상으로 바꿀 것이다. 하지만 그런 건 왓다시보시 때리오! 손나노 데끼로 아끼 나이데쇼! 데모! 어이 잇? 나도 네 마음을 이해한다. 다만 이건 아니야. 너도 먹을 일의 편을 지가오! 지금 생각해보면 난 늘 도망치는 사람이었지. 그리고 오늘 한번 용기를 내서 집 밖으로 나왔어. 그리고 당신을 만난 거야. 오히려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걸까나? 그들 덕분에 우리는 특별한 취미를 가지게 된 거니까 평범한 건 재미없잖아? 정말 뭘 말린다니까. 코멘 코멘. 그래도 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 사람을 죽였잖아. 뭘 용서해. 법의 심판을 받아. 별점과 후기. 별 반 개에 정말 재밌는 게임이라는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만 개 진짜 재밌다 완하나.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군요 선생님. 다음 타선 누구죠? 손절 당하고 싶지 않기에 여기서 테스트는 끝? 그럼 난 손절해도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손절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사과라도 할 건가? 넌 나를 손절 못한다. 토모다치랄까? 재원상 정확해. 우린 토모다치니까. 하지만 재원상 손절 역시 친구 사이끼리만 할 수 있는 거야. 에헤헤 씨발.